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레위기 11장에서 13장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온 우주 만물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만큼 우리의 체질과 오장육부, 몸의 구석구석을 다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먹거리가 될 만한 생명체들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 몸의 특징을 잘 고려하셔서 먹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체로 금지하신 부정한 생물은 피체, 짐승을 잡아먹는 맹수들, 죽은 짐승을 먹는 새들, 잡식 동물들, 습한 곳에서 먹이를 찾는 파충류들입니다. 음식의 분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히 행하여 건강한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십니다. 이후에 보면 다윗이 레위기 11장을 읽고 하나님께 고백한 시편의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레위기 11장에서 13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36일 레위기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쇠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쭉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레위기 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늘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늘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레위기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에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희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희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였는데 그 댄 곳에 붉으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한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미니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붉으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배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쓰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수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쓰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살을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살을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배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오늘의 말씀 레위기 11장에서 13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시내산이고 등장인물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에게 법으로 정해주신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음식에 관한 규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레위기 1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기라는 것은 너희가 먹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음식에 관한 규례에 따라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발에 굽이 갈라져 있는 새김기라는 짐승,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 그리고 날개가 있고 네 발과 뛰는 다리가 있는 곤충은 먹을 수 있습니다. 반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가운데에는 20여 종의 새들이 있는데 이 새들은 주로 죽음이나 부패한 것을 먹는 새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가까이 시내산 아래 시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캠프 중에 있었습니다. 시내 광야는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사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남자 장정만도 60만 명이고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먹이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풍성하게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있지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직접 땅에서 소출을 내고 음식을 정해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르쳐 주신 음식법대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시며 훈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에 관해 꼼꼼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 최대의 복은 생명의 복입니다. 생명의 문제는 먹을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식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식생활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 거룩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입술의 거룩이 아닙니다. 마음과 삶의 거룩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기 11장은 젓가락장이라고 하면 외우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을 통해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의 음식에 관한 법은 이후 수백 년이 지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위되면서 먼저 1차 포로로 청소년인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갑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황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령하여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하고 또 바벨론식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지정하여 먹게 한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여 황관장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키는 황관장의 목숨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다니엘은 왜 이렇게 엄청난 결정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어려서부터 그의 가정에서 어머니가 레위기 11장대로 준비해준 음식을 먹으며 레위기를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레위기 11장대로 음식을 가려 먹으며 제사장 나라 율법을 지켰던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이 레위기의 음식법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바벨론 제국을 지나 페르시아 제국의 행정가가 되어서도 율법을 끝까지 지켜 행함으로 제국의 하수인이 아닌 제사장 나라의 선지자가 됩니다. 다니엘이 어려서 배운 레위기 율법은 그가 제국의 행정가가 되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한 뿌리였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에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 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